네, 오늘은 반응을 보면 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의원에서 한의사들이 진찰을 할 때에 어떻게 맥만 보고 아는가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없었습니까? 사실은 맥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봅니다. 무엇을 볼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 우리는 이것을 그냥 살짝살짝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표정입니다. 한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손을 짚고 손에 이렇게 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맥을 보면서 동시에 표정도 살핍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망진이라고 합니다. 망진. 보아서 아는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 얼굴을 보는 겁니다. 얼굴을 보면 얼굴에 무엇이 나타나 있죠?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얼굴에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는데 사람의 인격은 에토스, 파토스, 그리고 로고스로 전달된다 했습니다. 에토스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파토스는 감정이고 로고스는 말이죠. 에토스가 60%, 파토스가 30%, 로고스가 10%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말로서 자기의 의사나 인격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격이나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90%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딱 쳐다보면 벌써 90%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이다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표정이죠. 중요한 망진입니다. 그래서 경력이 필요한 것이고 오랜 경험이 있는 의자들은 이런 것을 보면 금방 압니다. 맥 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을 같이 보는 거죠. 사람을 딱 쳐다보면 벌써 눈동자에서 얼굴 표정에서 모든 것이 다 나타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가 안 좋구나 보면 금방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이 60%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30%. 인격과 감정이 합해진 것이 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정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활한 사람들은 표정 관리를 합니다. 표정 관리를 해서 생각과 느낌을 다르게 나타내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생각과 느낌, 생각과 느낌이 같아야 됩니다. 슬프면 울어야 되고 울음이 나오고 기쁘면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주 교활한 사람들은 생각과 느낌을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는데 웃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굉장히 흥분해 있는데 막 웃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예비군 훈련장에서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동료를 쏘아 죽인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자기 자신도 결국 죽었지만 옆에서 본 사람은 그 사람이 웃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총을 갈기면서 자기가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동료들을 죽이면서 웃었다고. 생각과 느낌이 다른 사람은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사이코패스. 또는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말합니다. 이런 환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얼마 전에 안산에서 있었던 가족들을 살해하고 성폭행하면서도 자기는 웃고 있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웃는다고 하는 것이 좋은 거지만은 웃음을 잃을 때 웃는 것은 정상이지만 웃지 말아야 될때 웃는 것은 굉장히 병적인 것입니다. 생각과 느낌, 이것이 같이 가는 것은 정상인데 이것이 반대로 가는, 극단적으로 하는 것일수록 이 괴리가 커질수록 더욱더 병적인 영향이 심한 겁니다. 이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별 차이가 없는데 반사회적 인격장애, 남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자기는 즐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화를 분풀을 해대면서 자기는 웃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옆에 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굉장히 두려운 사람들이죠. 반응을 보면 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반응을 합니다. 건강한 반응이란 것은 생각과 느낌이 같은 것입니다. 생각과 느낌이 같은 사람은 건강한 반응을 하는 것이고, 생각과 느낌이 다른 사람은 아주 불건강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극을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극을 다 받죠. 순식간에 자극을 받죠. 그 자극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병적인가, 건강한가, 성숙한가, 미성숙한가를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 모릅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안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의 공부해온 경력, 프로필이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떤 시험에 합격을 했고,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등등. 그 사람의 그 과거 이력에 대한 설명을 쭉 프로파일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릅니다. 반응을 보아야 합니다. 경력 가지고는 절대로 알수 없습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보면 안다는 다른 말로 하면 반응을 보아야 안다는 것입니다. 반응을 보아야 한다. 어떠한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지를 보아야 안다는 것이죠. 어떤 자극이 없이 어떤 반응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감히 그 사람을 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알수 없는 거죠.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가 아름답고 이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한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고 잘못된 문장이에요. 큰일 납니다. 여자는 남자가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된다. 큰일 나는 짓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응을 보아야 됩니다. 어떠한 사건, 어떠한 자극,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아야 그 사람은 그때 비로소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극이 있기 전에, 반응을 보기 전에 사람은 함부로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탁상에서 공론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수 있는 겁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 프린스펠에 대해서 자유롭게 쉐어링을 할 때는 누구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론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개인의 문제로 다가왔을 때는 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반응을 보아야 그때 비로소 알수 있는 거죠. 일반론에는 찬성해 놓고 또 자기의 문제, 스페시픽한 문제, 특수성에 관계됐을 때는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건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그런 잘못된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론적으로 다가간다면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반응을 보아야 한다. 반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 자극. 큰 자극에 크게 반응하고 작은 자극에 작게 반응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나쁜 자극에 작게 반응하는 거죠. 좋은 자극에 크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다. 산에 간다. 들에 간다. 꽃구경을 간다. 등산을 한다. 시원한 공기, 맑은 계곡을 본다. 이야, 좋다. 너무너무 좋다.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크게 반응한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때 사람의 표정, 에토스, 파토스, 환하게 밝아지면 입, 로고스, 입으로 아무 말 안 해도 벌써 다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굳이 입으로 좋다고 말해야 좋은 것입니까? 눈빛만 보면 금방 아는 것이죠. 좋은 일에 적극적으로 크게 반응하는 것은 참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부터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맛있다면서 막 크게 반응하면서 맛있다 이렇게 말하면 밥 먹을 때 입 닫아라. 조용히 해서 먹어라. 맛있어서 빨리 먹으면 밥 좀 천천히 먹어라. 누가 잡아가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억제하고 옆에서 자꾸 이렇게 질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크게 반응하고 좋게 반응하는 것을 자꾸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점잖다고 표현해요. 점잖다. 이 점잖다는 말은 참 안 좋은 말입니다. 점잖다는 말은 안 좋은 말이에요. 점잖다. 이 말은 젊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는 뜻입니다. 늙은이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살아본처럼 본 사람처럼 도사처럼 살아라는 것인데 사실은 거꾸로 돼야 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집에 가면 빨간 면바지 입고 빨간 운동화 신고 위에 티 입고 그렇게 다니는데 누가 보면 다 점잖지 않은 거죠. 그러나 점잖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액티브하게 좋은 일에는 크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에 크게 반응을 못하게 자꾸만 억압을 받아왔고 반면에 나쁜 일에만 자꾸만 크게 반응을 해왔습니다. 이게 불건강한 사람이에요. 나쁜 일은 작게 반응을 해도 작게 반응.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이렇게 인정해주고 나쁜 일은 작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연습을 하면 사람이 아주 성숙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성숙과 건강.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면 육체가 튼튼해집니다. 우리의 영혼, 정신과 육체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까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 이런 것들은 오늘날 현대가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어 가면서 굉장히 많아지는 병들입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 뇌에는 가운데 부분에 변연계가 있다고 그랬죠. 밑에는 간뇌가 있고 위에는 대뇌피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변연계에서 감정이 생긴다고 그랬죠. 감정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조절하는 것은 변연계 앞에 있는 전두엽이라고 했습니다. 전두엽에서 변연계에서 생긴 감정을 조절,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컨트롤 해가지고 이것을 100이라는 그레이드로 반응을 할 것인가, 10이라는 그레이드로 반응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해서 지시, 오더를 내려줘야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의 기능이 작아지고 망가뜨려지면은 변연계에서 생긴 감정이 그대로 폭발됩니다. 화가 나면 주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막 총을 쏘아버리면서 화를 푸는 거죠. 이게 도무지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아닙니까? 옆에서 통제해주고
조절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반응에 크게 반응하는 그런 병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습관화되면은 누가 말해도 안 됩니다. 습관이죠, 습관. 그런 의미에서 반응도 습관이다. 반응을 보면 안다. 다른 말로 하면 반응도 습관이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할 거리만 많아서 맨날 감사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일만 많아서 맨날 기뻐하겠습니까? 습관입니다. 습관. 감사하는 습관, 기뻐하는 습관, 고마워하는 습관을 가지면 자꾸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습관을 안 가지면 더 못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신앙도 볼 때에 플러스 이면이 있고 마이너스 이면이 있죠. 플러스 이면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이면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책하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통회 자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두 개 다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어느 한쪽 면만 강화되면은 병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병적인 것이. 어떤 사람은 맨날 회개하고 맨날 금식하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울부짖고 그렇게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서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습관입니다. 저는 그것을 습관이라고 봅니다. 신앙생활하는 습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고 보는 거죠. 사람의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용서하지 않는 습관, 꼬치꼬치 물고 캐물어서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습관, 진돗개 같은 습관, 그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의 인격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평생 가게 된 겁니다. 습관을 보면, 반응을 보면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건강한 것인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병적인 열심인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뇌는 자율신경이 있는데,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교감과 부교감. 교감신경은 흥분하고 긴장하고 불안하게 하는 자율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이완시키고 늘어지게 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자율신경이에요. 살다 보면 긴장하고 불안할 때도 있지만 항상 평안하고 늘어질 때도 있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쉬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침표는 찍지 않지만 쉼표는 가끔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밸런스를 맞출 때 이것이 건강이죠. 한의학에서는 건강의 개념을 음과 양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음과 양의 균형. 이것을 허하지도 않고 실하지도 않은 상태라고 했죠. 한의학에서 허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원기가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하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기운, 독기, 병기, 사기, 병기운이 가득 찬 것을 실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허한 것은 보를 해서 치료를 하고 실한 것은 살을 해서 치료한다. 사. 이때 사라고 하는 것은 깎는다, 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허하지도 않게 실하지도 않게 이것이 바로 건강하게 만드는 치료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것. 지나치게 흥분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불안해하지도 않고 또 이내 금방 또 이렇게 평강을 되찾고 그렇게 하도가 자꾸 연습하는 것. 부단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인격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말로 나타나는 것이 10%밖에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른이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에 말로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말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60%요. 그 사람의 감정이 30%입니다. 아무 말 한마디 안 해도 딱 보고 있으면 눈으로, 표정으로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표정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무슨 말씀 하시는가 알겠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참된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입으로만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입은 10%밖에, 로고스는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건강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들은 반응을 적절하게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절한 반응을 하되 특히 좋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고 나쁜 것에 대해서는 작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그 자극의 질에 따라 반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 자극의 질에 따라서 좋은 자극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 나쁜 자극에서는 작게 반응하자. 그래서 몸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기가 팽팽 가볍게 잘 되고, 기의 순환이 잘 되고, 기를 북돋아주고, 기를 살려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병적인 사람들은 그 반대가 됩니다. 조금 한마디 하고, 나무라고 또 뱉어내면 될걸 총을 들고 갈기고, 쏘아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까지 굉장히 크게 반응하는 것. 전화통을 좀 누가 오래 붙들고 있다 해서 칼로 찌르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크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이 현대를 살다 보면은 나쁜 자극에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말인지 모릅니다. 정작 좋은 자극에는 작게 반응하고 나쁜 자극에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화를 당하는 거예요. 대처할 방법이 없고 대처할 수단이 없습니다. 대처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이게 오늘날 많이 문제가 되어 있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죠.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기가 병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반응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레이드로 반응을 해야 될 것인지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표정, 말, 행동,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성숙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평생을 연습하면서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숙을 훈련하는 것이죠. 사람이 거룩할 수는 없지만은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숙은 거룩의 연습이라고 그러죠. 성숙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사람은 자기가 성숙한 만큼 다른 성숙한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반응도 자기의 성숙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어제 넘어지고 실수했던 것, 오늘은 회복했다고 내일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발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반응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이 자기의 성숙도를 개발해 나가십시다. 그때 우리의 육체도 튼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고 기가 가볍게 팽팽 흐르면 온 몸에 막힌 데가 다 풀어지고 병이 나아지고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사람은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영육한 더욱더 강건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